그 네. 두피 스케일링이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네. 미용실에서 가서 하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렇죠? 네. 그 우리가 가까운 네. 그 미용용품샵이나 화장품 네. 가게 가면 네. 오일이라고? 어, 맞아요. 오일 있어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환 TV에 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모재림 성형외과에 황정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뵐 때마다 좀 이렇게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도 좀 이렇게 색깔도 너무 좋으시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염색하시나요? 예, 저도 네. 부분적으로 이제 새치가 생겨서 네네네. 그 전체 염색은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짝 하고 아, 있습니다. 아, 하시는구나. 네. 사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네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염색과 네. 탈모에 관련된 이야기. 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색을 하면서도 탈모가 안 생기게 할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네네네. 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새치 염색을 자꾸 하면은 사실 탈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염색약의 원리가 네. 산화제가 그 모발에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고 네. 연모제가 그 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입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산화제라는 것은 네. 사용하게 되면 네. 두피나 모발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약간의 손상을 줄 수밖에 아,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또 염색을 하거나 파마먼트를 할 때 그 열을 가해서 그쵸.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키잖아요. 네. 이것 역시 그 약물의 그 피해를 더 유발하고 또 약간의 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새치가 많아갖고 네. 새치 염색을 가끔 하는데 네.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좀 하면서도 이렇게 좀 모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네. 그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아주 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네. 염색하는 날에는 머리를 감지 않는 겁니다. 어? 염색하는 날에 예. 아침에 감지 말아라? 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그 영향이 있나요? 아, 네. 샴푸를 하게 되면 네, 네. 우리가 그 두피의 그 각질이나 네. 그 피지막이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청결해야 하는 건데, 네. 그럼 그 전날, 머리를 감고 하루 종일 머리를 안 감으면 피지가 상당히 이렇게 쌓여있죠. 그러면 염색약이 아~ 그 머리카락이나 두피를 공격하는 것을 조금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보호막이 되는 거군요. 네네. 예. 아.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쓰는데 또 어떤 네. 분들은 네. 너무 피지 분비가 많아서 떡이지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미용실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머리를 감기려고 할 건데 네, 네. 그럴 때는 네. 물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아... 그 머리를 감으면 좋습니다. 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으면 모공이 열리게 되고 아, 네, 네. 그 모공이 확장된 경우에는 이 그 약물 성분이 목으로 침투해서 그렇구나. 그 피부염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색하기 전에 네. 머리 감고 린스나 컨디셔너를 뚜껑하게 바르거나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어떠냐. 아, 그러면 머리가 보호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염색약이 먹지를 않습니다. 아, 그럼 또 이 모발에 염색약을 안 먹는구나. 네. 트리트먼트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전에는. 머리나 두피 건강에는 도움되는데 네. 염색할 때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염색하기 전에 하는 관리법이고 네. 그다음에 염색을 한 다음에도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아, 네. 그 두피를 스케일링 하는 건데요. 네, 네. 우리가 그 염색했는 경우에 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날 머리 아무리 감아도 며칠간 좀 그 염색약 냄새가 나죠. 나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머리카락에서는 쉽게 내려가도 두피의 모공에 네. 그 염색약 성분이 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구나. 예, 그래서 보통 네. 3일 정도 지나서 네. 두피 스케일링을 해서 그 모공 안에 있는 염색약 성분을 제거해 주면 두피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피에 남아 있는 염색약을 제거해 주는 거 네네. 바로 두피 스케일링을 하는 건데 네. 그럼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두피 스케일링이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네. 미용실에서 가서 하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몇만 원씩 하죠. 근데 네. 그 집에서 간단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미용실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우리가 네. 가까운 그 미용용품샵이나 화장품 네. 가게 가면 네.
호호바 오일이라고. 어, 맞아요. 호호바 오일이 있어요. 예, 네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도 얼마. 화장품 원료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호호바 오일이 네. 이 일종의 오일인데 피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피지 그 두피에 나와서 분비된 피지와. 네.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을 발랐을 때는 두피에 잘 흡수가 되고요. 네. 또 피지 분비도 조절해 줍니다. 아. 그래서 호호바 오일을 발라서 스케일링을 하면 모공에 있는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그 염색약 성분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네. 네. 호호바 오일을 네. 전자레인지에 살짝 넣어서 네. 약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그냥 하셔도 되지만 집에 그 아로마나 이런 성분이 네. 있으면 네, 네, 네. 티트리 오일 이런 것들이 그 아, 피지 조절에 좋거든요. 그런 것도 네. 약간 섞어서 네. 잘 해서 이제 두피에 발라주는데 네. 어떻게 바르는가 하면 네. 머리에 가지마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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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여기 쪽 발라주고 네. 또 1cm 뒤에 또 예, 발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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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줍니다. 마치 우리 염색할 때처럼 이렇게 예. 1cm씩 해서 예. 그리고 네. 이렇게 그 손으로 네.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주면 네, 네, 네. 그 피지나 네. 그 염색약 성분이 그 호흡과 물질에 묻어서 나옵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예. 두피 스케일링 방법을 지금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한번 꼭 해보시고 또 관련돼서 댓글 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염색약 그또 제거하지만 네. 두피가 건조해서 조금 그 각질이 많은 분들한테도 네. 티트리 오일하고 같이 쓰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좋은 꿀팁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 염색약 말고 헤나 염색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헤나 염색은 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헤나 염색이라는 것은 헤나 자체는 그 천연 염색물이거든요. 아, 그 자체는 안전한데 네, 네. 그 일부 유통하는 과정에서. 네. 헤나에 나쁜 성분이 추가되는 것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네네. 그렇구나. 헤나 염색은 자연스럽게 염색을 하기 위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그 천연 그 헤나에다가 인공적인 화학물을 넣으면 염색 효과가 좀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네. 그 천연 헤나 염색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네. 인공 염색 착색제나 네. 로션 또 그 네. 그 인공 염색 재료를 네.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천연은 아닌 거네요. 그 섞게 되니까. 일부지만 네. 그런 그 인공적인 물질을 섞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염색방들이 다 그렇진 않을 텐데 네. 이제 일부 그런 업소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정말 지금까지 우리 향정 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염색과 탈모에 관한 예, 네. 뭐 관계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고 또 너무 좋은 꿀팁, 이 두피 스케일링도 네. 한 대 먹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모발 이식 분야, 또 이 모발 치료 분야의 최고 대가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찾아와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관련된 질문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